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저는 사실 기획제작가로 활동을 할 때 기획제작자는 창작자가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예술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예술인 복지법 발효되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경력들을 했을 때 예술가로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예술계 발전 상황들을 볼 때 제 공약 중에 이제 예술 연극인 빅데이터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출연료 지급 보증이라든가 최저 개런티 그다음에 통합 오디션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전체의 회원들이라든가 연극인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다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작성들 그 다음에 경력에 따른 최저 개런티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 어떤 가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할 때는 그 경력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개런티들이 정해진데 그런 모든 것들을 협회가 관리함으로써 어떤 예술가들의 활동의 신뢰성을 보태고 이건 협회뿐만 아니라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가 저희 연구도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예술가로 활동하는 모든 분야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상당한 처우 개선 그 다음에 많은 작품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서울연극협회 한 3,7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한 3년마다 이런 선거나 이런 때에 회비가 주로 많이 납부되고 한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인 회원만이 실제로 회비를 계속 납부하고 가는 어떤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회비 납부가 좀 밀려서 회원으로서의 어떤 자격들을 어떤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협회 재정에 회비를 회원들을 위한 복리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태양문의 연극인 사랑방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내는 회비들이 좀 자신들의 어떤 예술 연극인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라는 그 어떤 확신을 주면서 그를 통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비를 충당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회원들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활용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12개의 지구가 있지만 25개 지구 다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극장 공연장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있죠. 각 지자체마다 이제 각각의 또 문화재단도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어떤 예술 단체들이 그냥 단기간에 어떤 예술 지향적인 작품을 하면서 관객 개발이나 후원회나 이런 조직을 한 데는 상당한 지금 벽에 막혀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제도가 되면서 실제로 외국 극장 같은 경우는 큰 어떤 공연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을 타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실버 계층이라든가 또 지역 사회의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공연장에서 바자회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지역의 극단이라든가 무용단 오케스트라에 후원금을 조성하고 하는 활동들을 실제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현재 서울연극협회는 270여 단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협회
그 개개인이 사실 어떤 기업을 매칭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서울 지역의 어떤 근거를 좀 크든 작든 그런 극단하고 유기적으로 매칭을 해서 요즘 뭐 예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관객이 아니라 극단에서 어떤 직원들의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전체의 어떤 산의 문화를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의 연계, 또 그 기업이 아니면 또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각각의 뭐 요즘에 마을조성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단체, 어떤 지역단체와 극단이 연계해서 생활 속으로 연구객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관계 개발과 재원 조정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술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것들은 향후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극단이 자생력을 갖추고 생존하는 데는 분명히 이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략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로 같은 경우는 상인과 연구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생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연구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계를 또 유지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계들이 뭐 전혀 어떤 그런 끈이 없이 단지 그냥 감으로 존재한다고 그럴까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자신들의 업소에 찾아오는 연구인들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티켓이나 홍보 활동에 좀 도움을 준다거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술단체 연구인들과 상인들이 함께 어떤 조합원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인들을 사실 후원해주는 많은 또 후원자들이 와서 어차피 공연을 본다라고 공연 전이나 이후에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약간 뭐 다른 회식을 하든 결국 상인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는데 그 안에서의 조합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나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의 조합들을 만들어서 공생한다라는 어떤 또 협력에 같이 일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연극영화관만 제가 알기로 한 70여 개 되고 한 해 뭐 그 안에서 3천 명 이상씩 물론 모두가 연극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연극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또 연극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아니면서도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어떤 계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전에는 극단에 의해서 단원들이 갖춰져서 그들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어지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어떤 극단의 존재보다는 네트워크 방식에 의해서 연극하는 회원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모였다가 다시 헤쳐버리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연극의 제작 방식 자체가 이제 틀려진 거예요. 지금 현재 협회에서 뭐 8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이제 정단체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인 극단 또 부부끼리 운영하는 2인 극단도 있고 뭐 상당한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럼 그 단체는 정단체가 아닌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또 문제들도 부닥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지향적인 작품을 하는 어떤 우리 연극 단체가 있기도 하지만 또 대중적으로 상업적인 것을 상업적인 어떤 작품을 통해서 또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서로 뭐 다르다라고 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연극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어떤 공동의
생존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극인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이제는 더 넓게 보면서 연극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퍼질 수 있는 방법에서 분야별로 그런 어떤 인식들을 하기 위해서 회원의 어떤 가입, 사실 회원 가입의 지금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회원 가입의 기준들 속에서 정단체라든가 안에 인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가입 공고 하고 활동할 수 있고 참여 가능하다라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